성산시의 카리스마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꾸 이럴 거예요 정말? 아니 이상하게 유산소가 되는 네. 느낌이에요 이 제작 발표에는 네, 일단 되게 설레요 제 마음을 이렇게 일어서게 하네요 네, 일단 두 분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했고 또 고생 너무 많이 했잖아요 시즌 1부터 네, 그걸 더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즌 2에서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 감독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이런 자리 그리고 우리 현성 씨도 옆에 있지만 오늘 모두가 다 즐겁게 이 순간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 이제 또 시즌 2를 선보이기 바로 전에 또 이렇게 제작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점에 이끌렸나요, 이무생 씨는? 저는 사실 시즌 1의 어떤 그 웅장한 스케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예. 탄탄한 스토리. 근데 시즌 2는 그것을 넘어선 더욱더 확장된 스토리 그리고 거침없는 어떤 전개에 저는 매료당했어요. 네, 대본을 보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세계의 그 막으려는 자와 또 이 장악하려는 자 간의 그런 어떤 싸움이 긴장감 있게 그려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세계에서 새로운 인물이 되어서 함께 하고 싶어요. 특히 이번에는 눈빛 하나만으로 무언가를 제압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눈 연기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눈알이 튀어나온 줄 알았고요. 네, 뭐 근데 사실 눈빛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어떤 생각보다 그 상황에 항상 집중하자라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우리 상대 배우들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번 시즌 2에서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에너지들이 예. 너무 대단해서. 거기에 저도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